네, 지난 에피소드 이어서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엘리엇 어떤 이유가 뭔지 봤더니 요걸 안 했네요. 엘리엇을 빼먹었습니다. 엘리엇을 넣고 그런 다음에 네. 다시 곱한 붙여서 곱한하고 인컴 스테이트먼트하고 밸런스 시트하고 쭉쭉쭉쭉쭉 다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부분이죠. 다음에 지분표까지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를 다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예전에 우리 밸런스 시트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곱한 코리아 밸런스 시트에서 빌더 속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했습니다. 밸런스 시트 크리에이트 밸런스 시트에서 빌더 속 없이 그냥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해요. 왜냐니까 밸런스 시트 밸런스 시트 컨텍스트를 보시면은 밸런스 시트 컨텍스트 여기죠. 크리에이트 밸런스 시트에 액터 체인지 세프 도수이 들어있죠. 이 문장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다시 여기 있는 필 도수는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뺀 겁니다.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도 인컴 스테이트먼트나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나 혹은 에쿼티 스테이트먼트나 다 똑같이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다 제대로 잘 동작하고 있죠? 멋지게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바꿔줬으니까 이제 아직 돌아오고 있나요? 볼까요? 여기서 이제 income statement, financial report 들어가면은 뭔가 데이터가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balance sheet도 마찬가지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income statement도 있고 다 나타나죠. 그죠? 깔끔하게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 수치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죠? 딱딱 바뀌도록 구성을 할 거예요. 수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폐의 흐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폐의 흐름에 수반되는 1년의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 그것도 인감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다 표시가 되도록 구성을 할 겁니다.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에 서로 연동되도록 그렇게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위조할 수 없도록. 둘 다 위조 불가능하게.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 다음에 이제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이것도 컨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식 일반어 10점, 한국 표준사업 별로표상에 어떤 업종을 넣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한식 분식 또 넣습니다. 이것도 이전에는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위에 보이시죠? 있는 것을 아래처럼 바꿨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GPC 코드도 이렇게 만들고 GPC 코드는 상품 코드입니다. 상품이 어떤 분류표상에서 국제 상품 표준 분류표상에서 코드 번호가 몇 번인지 그걸 나중에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상품이 그려내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늘 하루 팔린 김밥의 개수, 그 김밥을 만드는 데 투입된 노동력의 시간, 그리고 장소 등등이 데이터로서 다 표현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우리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프로덕트에서 예전에는 김밥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밑에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건 필요 없죠. 그래서 데모 비즈니스 그리고 아이고 자, 여기까지 한정식까지 볼까요? 한정식 상품 만드는 과정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으니까 서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은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분식 한식 만들 때 그것을 아래와 같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다시 한정식 토미 김밥 하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필요 없어졌습니다. 여기 비즈니스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석을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하나씩 천천히 보셔야 돼요. 상당히 양이 많은 거예요, 이 코드가.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죠. 잘 동작하니까 이제 또다시 우리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이제 프로덕트 지금 얘가 누군가요? 얘는 지금
코리아군요. 코리아니까 코리아 말고 토미 성춘향으로 들어볼까요? 성 엔터티 성춘향 성 여기 아니다. 성춘향 요거네요. 성춘향 요란 주소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넣고 그리고 패스워드는 템프 패스. 템프 패스. 그러면은 성춘향 들었죠? 로그인했고 지금 창들이 좀 많은데 나중에 이 창들을 여러 개를 열어놓고 서로 데이터들이 바뀌는 것, 서로 호환되는 그 과정들을 볼 거예요. 자, 일단 요거만 보죠. 성춘향 미스 성입니다. 성춘향은 여기 뷰 들어와서 성춘향의 엔티티. 성춘향 엔티티와 토미 김밥 두 가지가 있죠. 토미 김밥 들어오고 프로덕트를 항목을 열어보시면은 방금 우리가 넣었던 것들 김밥, 떡볶이, 우동 세 가지가 이제 나타나죠. 그죠? 프로덕트 뷰를 보면은 김밥에 대한 어머나 떡볶이 뭐가 잘못됐네요. 연결된 부분이 끊긴 모양입니다.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에디터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에디터는 또 되네요. 그래서 편집하는 거. 쇼 요거는 되나? 이것도 안 됩니다. 몇 가지가 끊겼습니다. 끊긴 부분도 연결해야 되겠네요. 제가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거는 GitHub에 279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덕트를 만들고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더 할까요? 뭘 하느냐니까 비디오. 자, 비디오를 만드는 것도 상품 소개 비디오입니다. 상품 소개 비디오도 이렇게 이전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제 멀티미디어 컨텍스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바뀐 내용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디오 넣는 것까지 볼까요? 자, 비디오 넣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Product View 이제 되네요. 자, 비디오입니다. 김밥 그래서 애노테이션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애노테이션에서 참 맛있어 보입니다. 참 맛있어 보입니다. 사실 뭐 그런 것이 낫습니다. 포스트하고 포스트 동작하고 잘 동작하고 있죠. 자, 이것이 나중에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연결되고 데이터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바뀐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많이 바뀌었으니까 한줄한줄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키마를 통한 데이터 제어와 컨텍스트를 통한 데이터 제어 두 개를 서로 완전히 비교하고 완전히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제 컨트롤러를 통해서 컨텍스트를 제어하는 거. 그죠? 자, 스키마 사실은 DB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PostgreSQL. PostgreSQL. SQL. 그 전에 이렇게 액토 뭐 대충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스키마를 통해서 얘를 이렇게 제어하는 걸 처음 했었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컨텍스트를 통해서 이만큼을 제어하는 걸 봤었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만큼을 제어하는 것 그걸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것까지 보게 되면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유저들이 템플릿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요 작업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코드 보시면은 특히 여러분 주의해서 보실 분이 이런 키들입니다. 키. 이키 가는 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암호화 키들. 이 키를 통해서 아, 이 글에는 이 사람으로부터 온 글이가 확실하다.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토미 김밥으로 얘기해서 김밥을 다섯 줄을 주문을 하고 근데 나중에 나는 그거 주문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니까 홍길동의 서명은 오직 홍길동에만 서명할 수가 있어요. 그걸 기술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난 레퓨디에이션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자기가 서명한 것은 자기가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기술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크립토그래피. 그죠? 홍길동이 서명함으로 해서 그것은 홍길동이 자기가 서명했다는 것을 남에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두 가지예요. 용도. 서명의 용도가 두 가지라는 걸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명의 용도. 전자서명입니다. 서명의 용도는 두 가지. 첫 번째, 권리 행사입니다. 권리 행사. 이건 내가 한 거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두 가지입니다. 권리도 행사하고 동시에 책임 소재도 분명하고 그것이 서명의 용도이니까 이 크립토그래피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